안녕하세요. 오늘 뷰티비에서 촬영하러 온 유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코 수술을 하러 왔어요. 코는 여기 높은데 매부리도 좀 있고 여기 콧볼이 좀 되게 넓어가지고 이걸 축소하고 여기 코끝을 이렇게 올리려고. 네. 패션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지금 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영화관 알바하고. 미술직이요? 오, 맞아요. 미술을 한번 보여주면서. 아, 미소 가리면 어떡해? 아니 아니 웃으면 코가 또 넓어지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찍어주면은 어플 말고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찍잖아요. 되게 웃는 사진이 되게 많거든요. 웃으면 코가 이렇게 항상 커지죠. 엄청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무 넓어. 코만 하나요? 지방이식 가려고. 안녕하세요. 오른쪽 얼굴이 좀 더 이쁘네요. 전 여기라 생각하는데? 코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코 모양이 달라요.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볼 때 약간 매부리가 더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왼쪽에서 볼 때는 이제 콧구멍이 좀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전 여기를 더 좋아해요. 여기는 콧구멍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쵸? 약간 측면 미인인데? 측면 미인? 정면보다 측면이 낫다. 측면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네요. 아, 그럼 안 돼. 왜 정면? 아, 정면 측면이 더 이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이제 주사 이렇게 할 때 그 딱 느낌이 이렇게 싹 되면서 잠드는 게 그게. 그거 너무 궁금하다. 그 너무 무서워요, 그게. 한 번도 안 해요. 저 주사를 무서워해요. 아, 진짜요? 저도. 수술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눈밥도 하고 싶고, 코도 하고 싶고, 눈도 하고 싶고 하는데. 네. 주사를 못 맞아요. 아, 진짜요? 우리 병원 올라왔어요. 어디가 제일 하고 싶으신데요? 코요. 아, 진짜요? 아닌데? 지금 딱 괜찮으신데? 주특기? 장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미소식이 장기는 하나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글거리는 멘트 되게 잘하고 싸바싸바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립서비스 같은 거 완전 잘하죠. 그게 장기인 것 같아. 립서비스였다?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매니저님이 저 혼자 남겨두고 응아하러 가셨어요. 아, 떨려. 오늘 저는 코랑 지방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깎았으면 좋겠다. 있어요? 네. 말도 안 하고 가면 어떡해요. 아니 매니저님이 응원하러 가셔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수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닦아줄게요. 레몬이 브이로그나 봐야겠다. 아니 얘기하지 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닌데 요즘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홍보해야지 이럴 때. 제 얼굴 어떤가요? 이게 민상이에요. 책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서워요? 잘 되겠죠? 제발 저 수술실 들어가면 제발 기도 한 번만. 무교예요. 그러면 절. 절? 네. 무교인데 왜 절을? 안녕! 수술 끝났습니다.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코는 안 아픈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 마취가 덜겠네. 나 원자 선생님이랑 동료 같다. 이번엔 동료야? 어때요? 빵빵해. 이마 빵빵해요? 처음에 원래 티나게 넣어야지. 아, 빠지죠. 진짜. 아, 근데 물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목 말라. 목 말라요. 띵띵 되는 게 주특기인가요? 여러분, 이게 미소지기의 현실입니다. 아! 오, 이마 빵빵한 것 봐. 아, 놀리지 말라고. 아, 대가리 아파. 저 욕 안 해요. 저 욕 안 써요. 이 마음속에 있던 게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아, 위험한데? 코 수술! 아! 코 수술 아파요. 그것보다 목이 너무 말라. 목 말라요? 응. 이제 일어나서 갈 수 있겠어? 어디를 가요? 집. 못 가. 저 집에 가서 잠만 잘 거예요. 네, 붓기 빼려면 앉아있는 게 낫나?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서 자는 게 좋다고는 하죠. 자, 이제 한번 따질게요. 호미박 다이어트? 잘 먹겠습니다. 편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 수술한 지 이제 거의 두 달 차가 다 돼가서 또 다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한 달 차 때보다는 이제 잠붓기도 어느 정도 더 빠진 것 같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코 수술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거의 모를 정도로 되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옆모습 찍기 바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이거보다 더 높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높이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예쁜 코 만들어주신 원장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안녕.